립이 66색, 아이섀도우를 120색 하나, 88색 하나 이렇게. 난 이거 못 쓰겠네. 아퍼. 베이스 색상은 요 브러쉬로 바를게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란데 단면이 사선으로 돼 있어요. 120색 팔레트에 요 색상을 베이스로 쓸게요. 핑크핑크하죠? 너는 발색이 거의 없는 아이구나. 이거는 베이스 바를 브러쉬로는 아닌 것 같아요. 포인트로 이렇게 콕콕콕 찍을 땐 좋은데 이렇게 넓게 바를 때는 그냥 제가 쓰던 다른 브러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색깔 있는 걸로 바꿔볼까? 막 밀착력이 완전 좋다라고는 안 느껴지고요. 발색도 완전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쓸만은 해요. 분명히 완전히 거지 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거 풀메이크업 해봤다 시리즈로 한 거 중에서 아이섀도우가 제일 좋았던 건 역시 무인양품인 것 같아요. 하긴 무인양품은 워낙 비싸기도 했지만 이렇게 핑크빛으로 베이스를 깔아봤고요. 그 다음 코스탈센스의 요 브러쉬로 포인트 컬러를 바르기 시작해볼게요. 부드러움은 써줄만한 것 같아요. 아까 블러셔 바른 브러쉬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88색 팔레트에 얘로 가볼까요? 빨간 거? 근데 뭉침은 없이 발려요. 다 메이크업 완성했는데 되게 구려도 이해해주세요. 저 지금 연습도 안 하고 일단 이상한 색부터 써보는 거라서 이렇게 빨간색을 눈 중앙을 중심으로 발랐고 눈 꼬리에다가 요 색깔을 발라볼게요. 약간 보라색 어두운 요 브러쉬도 코스탈센스 브러쉬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보라보라한데? 그런데 전 화장 초보자한테 무인양품이랑 코스탈센스 중에 어떤 걸 추천하겠냐 하면은 저는 코스탈센스를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인양품은 초보자가 쓰기엔 너무나도 발색이 밀착력이 좋아서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코스탈센스는 무인양품보다는 그런 느낌은 적어서 오히려 얘가 그라데이션은 쉬운 것 같아요. 제일 밝은 연두노랑은 밝은 색상들은 전체적으로 색상이 진짜 발색이 잘 안 되네요. 색감은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골라 쓰는 재미가 있네요. 하긴 120색이나 되면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야지. 120색 섀도우에서 요 쉬머리한 옐로우 골드 컬러를 눈 언더에 발라볼게요. 언더 앞머리에 포인트 컬러로 얘를 발라보겠습니다. 하늘색 쉬머 반짝이가 많은 컬러. 아니다. 얘는 아니다. 너는 아니야. 다시 88색 섀도우에 얘를 눈 앞머리에 바를게요. 언더 꼬리 쪽에 얘랑 얘를 섞어서 발라볼게요. 88색 팔레트예요. 88색 팔레트에 요 브라운을. 이거 발색 되게 진한 브라운일 줄 알았는데 진하거나 그렇진 않네요. 밑에 색이 다 그냥 보이는데? 그 정도의 별로 안 진한 발색인데? 아이섀도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다 썼죠. 보너스! 코스탈센스에서 아이라이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쿠팡 글로벌에서 샀는데 깎아 쓰는 타입이에요.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아프다! 아퍼! 아퍼! 딱딱해! 흘리지 마! 아이섀도우 위에 안 그려져요. 그냥 아파요, 아파. 난 이거 못 쓰겠네. 난 이걸 못 쓰겠네. 난 라섹을 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는 예민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잘 그려지는 다른 아이라이너를 쓰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쭉 빼서 그려볼까? 쭉쭉! 섀도우가 진하니까. 아이라인도 지면 안 되지. 쭉쭉!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니까 속눈썹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줬고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디테일을 더 더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샘 에코솔 워터프루프 젤 아이라이너 색상이 안 써있어. 어두운 보라색으로 언더 점막을 앞에서 중간까지만 채우고 이렇게. 와우 와우. 66색 립 팔레트가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신기한 립상이 정말 많습니다. 화이트부터 시작해요. 립이 뭐 핑크 뭐 레드 오렌지 계열 당연히 아실 텐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이줄 어쩔 금색 은색 이런 애들도 있고 사실 요런 애들은 그냥 눈에 보기에도 되게 비슷한 애들인데 요런 애들이나 뭐 요런 색깔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얘는 의미가 있는 팔레트네요. 얘가 13,000원입니다. 립스틱도 있고 립글로스 같은 애들도 있고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역시 코스탈센스 립브러쉬로 한번 써볼게요. 이 립브러쉬는 아까 썼던 컨실러 브러쉬의 미니 버전 같이 탱탱하고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립 제품들이 되게 다 묽어요. 그래서 브러쉬로 뜨면 떠지는 정도의 농도고요. 얘는 화이트 색깔이 많이 나타나는데
얘는 펄감만 있는 글로스예요. 우리 파란 애들 좀 발라봅시다. 아, 얘는 좀 단단한 제형이네요. 립스틱 같은. 어라? 투명 파랑? 얘는 좀 다른 애인가? 얘가 제일 파란색 중에서 확실하네요. 아, 이런 식으로 되게 같은 색 같아 보이지만 뭔가 다 질감이 다른 애들인 것 같아요. 뭐 글로스부터 약간 촉촉이, 그러니까 발색 연하지 않은 립스틱, 뭐 그리고 발색 진한 애들. 이거는 진짜 하나씩 써보지 않으면 완전 모르겠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게 글로스인지, 단단하고 발색 잘 되는 립스틱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립을 발라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볼까? 우리 요거 발라봅시다. 자줏빛 도는 색깔 브러쉬로. 브러쉬로 발라서 그런지 뭐 발색은 잘 되고 그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입술을 발라봤습니다. 뭔가 요걸로 마무리하기에는 16색이 좀 아쉬우니까 가운데에만 요거를 발라볼까요? 요거? 아까는 좀 보라색이 많이 돌았는데 요거를 가운데 바르고 나니까 버건디, 와인빛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앞머리를 내려서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머리 없앱시다. 자,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그냥 생눈이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화장실 가서 렌즈도 껴봤어요. 제가 평소에 절대 안 하는 이렇게 입술 립 라인 따서 바르기라든지 언더라인까지 채우는 이런 거 오늘 이거 산 김에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같이 뜯어본 코스탈 센츠 제품들 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저의 추천 제품은 여기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제품의 질, 그러니까 뭐 아이섀도우로서의 성능, 립스틱으로서의 성능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좋지도 않고 어마어마하게 나쁘지도 않고 딱 쏘쏘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13,000원이고 이것도 비슷한 가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얘네를 화장 초보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자주 쓰는 이런 브라운 색상들부터 원색들까지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정말 괜찮은 팔레트예요. 적어도 이 88색 중에 한 개쯤은 내가 쓰기 좋은 색상이 있겠지 하는 거고, 뭐 이런 색깔들 집에서 그냥 화장하면서 놀 때도 쓰기 좋을 것 같고요. 왜 120색 팔레트보다 88색 팔레트를 추천하느냐? 색상이 88색 팔레트랑 겹치는 게 너무 많고 케이스가 너무, 이 판때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120색보다 88색이 더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저의 추천 제품 1위는 88색 섀도우, 2위는 120색 섀도우. 립 팔레트는 추천드리기에는 전 조금 물음표인 게 겹치는 색상이 딱 봐도 비슷한 색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금색, 화이트, 블루 같은 애들이 갖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그냥 립스틱은 다른 브랜드 거를 사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컬러 바리에이션이 아까 아이섀도우 팔레트처럼 너무 확연하지는 않죠. 그냥 거의 다 이제 오렌지, 핑크, 레드 요 계열이 많아서 66색인 의미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블러셔 팔레트는 저도 이거를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물음표예요.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평소에 쓰기 조금 애매한 색상들, 요런 거가 섞여 있어서 얘는 좀 물음표입니다. 컨실러 팔레트는 커버력을 원하신다면 다른 제품을 사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컨실러로 하는 쉐딩을 해보고 싶다 할 때도 얘는 그러기엔 너무 붉은 기운이 많아요. 얘는 다양한 색상이 필요하다. 뭐 나의 고객들이나 아니면 무대 분장을 하는데 그런 색상, 여러 가지 색상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색상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차색 아이브로우는 어차피 88색 팔레트를 사면은 이 색깔들 다 들어있는데 구태여 얘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브러쉬 세트는 아까 요 블러셔 브러쉬는 좀 별로였지만 이렇게 리퀴드 제품을 바르기 위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리고 아까 썼던 컨실러 브러쉬, 립 브러쉬는 되게 부드럽고 탱탱하고 괜찮았어요. 여기에서 안 좋은 브러쉬가 요런 포실포실한, 아까 썼던 블러셔 브러쉬처럼 포실포실한 파우더를 바르기 위한 브러쉬들은 쏘쏘해요. 쏘쏘한데 이게 15,000원이다 를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애들이 되는 거죠, 얘네도. 사실 요 블러셔 브러쉬도 제가 별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막 따갑고
크고 안 좋은 브러쉬는 아니거든요. 정말 쏘쏘한 브러쉬일 뿐이에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쓰고 있는 브러쉬가 좀 좋은 브러쉬일 뿐이지 얘 자체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얘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에 브러쉬 세트랑 브러쉬 집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엄청 달렸네요. 아이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자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뭘로? 포에버21에서도 화장품을 팝니다. 다만 우리나라 포에버21에는 화장 소품들만 들어와 있고 이 제품들은 미국에서 사온 제품들입니다. 8월달에 사온 걸 아직까지 안 열어본 거거든요.